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사실 지금 이제 뭐 주가 지수도 뭐 역시 지수는 괜찮은데, 네, 제일 큰 위험이 하나 도사리고 있다면 결국 미중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좀 바뀔 것 같더니 더 한다는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차라리 트럼프 때가 좋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무역만 때려잡았으니까. 과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아까 저 오시기 전에 정프로가 흉내냈어요. 중국이 한번 아직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네, 그런 비슷한 톤이 약간 워낙 이제 목소리가 멋있으시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중국과 미국 이거 어떻게 좀 분위기가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첫 번째는 전쟁터가 이동했다. 전쟁터가 이동했다고요? 그래서 통상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전쟁터가 전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지각을 한 것이 아킬레스건 두 개를 중국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이든이 찌른 겁니다. 기술과 금융. 기술과 금융. 트럼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기술로 찔렀으면 간단히 해결이 될 것을 이제 무역으로 찌르는 바람에 시간 낭비만 했죠. 네. 그래서 무역 흑자 2천억 줄인다고 하는 것이 공수표로 돌아갔고 바이든은 이제 다른 형태로 갔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이 반도체 규제 뭐 이걸 세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이게 정치적인 쇼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언론에서는 중국 다 죽었다 이렇게 보지만 한 시간 회의하는데 회사 19개를 불렀어요. 거기서 반도체 웨이퍼 들고 와서 흔들었다고요. 그러면 이거 이론상으로 나왔을 때 19개 회사가 도대체 회사당 몇 분 발언을 할 수 있냐를 보면은 3분. 굉장히 이제 쇼업이다. 그리고 아마 들고 온 웨이퍼를 보시면, 네, 요즘 웨이퍼는 300mm 웨이퍼예요. 아, 그 요즘 웨이퍼가 아니다. 그래서 그 8인치 웨이퍼를 들고 온 거죠. 그런데 네. 웨이퍼다만 자세히 보시면 엣지가 네. 손상이 좀 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이벤트 쇼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뭘 위한 쇼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 트럼프보다도 우리가 더 세게 얘기한다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다음 질문이 보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평 가능한가 있는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 기술, 생산, 소비 세 가지를 각각 봐야 돼요. 기술, 미국 90, 중국 10. 뭐 압도적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 정확하게 찔렀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은 어떻게 가냐. 이게 미국 꼴랑 12%, 중국 15%, 미국을 넘어가요. 근데 더 드라마는 시장, 마켓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이 60.5, 미국이 11. 6대 1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로 상대를 죽일 수 있다고 보지만 기술은 죽었다 깨도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때 일본하고 세게 붙었지만 우리가 이긴 이유는 시장이 그 소부장의 재료, 장비, 소재, 마켓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기술로 잘 찔렀지만 생산과 특히 마켓에서 미국에 갖추어 있지 않는 것을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전략에 이게 구멍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다. 왜 마켓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이제 이항영 대표가 얘기를 하시던데 중국을 반도체로 확실하게 규제를 해서 반도체 들어간 걸 막으면 중국 확실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조치가 시작되는 순간에 애플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렇죠. 단 한 개의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들고 중국의 팍스콘, 푸스캉이라는 회사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을 만들어주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이것이 사실은 애플 주가는 마켓의 차원이나 비즈 모델에서는 미국을 봐야 되지만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산 메커니즘 이거 정말 심각하게 봐야 돼요. 미중의 전쟁에서 일본으로 타격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애플이다. 애플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할 수 있냐가 이제 그 박 작가님이 써서 보내셨던데 40년 동안 구축된 공급망을 바이든 4년 만에 재구축한다면 그건 바이든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것을 이루려면 민주당은 적어도 12년은 집권해야 된다. 세 번은. 네. 그래서 일본을 1985년에 미국이 좌초시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별 신경은 안 써서 보지만 보면은 미국이 이게 세 번 연속으로 이제 공화당이 집권을 하죠. 아, 네. 그랬나요? 12년, 92년까지 네. 80년부터. 예. 그래서 일본이 지금 중국 GDP에 그때는 10분의 1 정도 안 돼요. 그리고 GDP 규모로 보면 미국의 한 35%, 40%가 안 될 때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중국의 일본의 10배 미국 GDP의 71%를 가는 나라를 4년 만에 좌초시켜 주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더 파열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더 거칠게 할 거 아닌가 이런 거죠.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다음번에 무조건 집권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이번에도 봤지만 트럼프 다음번에 바이든은 모든 정책 다 뒤집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을 12년에 걸쳐서 좌초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그러면 미니멈으로 미국을 중국을 좌초시키는데 12년 이상 걸린다. 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 정확하게 잘 찔렀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60% 마켓셔를 소비를 이걸 분산시키는 것은 적어도 반도체 사이클 두 번에서 세 번 그러면 8년에서 12년은 가야 이게 리스트럭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제가 볼 때는 40년 걸린 공급망은 최하 10년에서 15년 가야 이게 리셔플 되는 것이지 그건 굉장히 어렵다. 근데 현재 중국의 그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도 못 만들고 자동차 엔진도 못 만드는 짝퉁의 나라예요. 핸드폰 중국이 그렇죠. 제대로 못 만들죠. 예.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세계 1등하는 이제 통신 장비 회사고 전 세계 핸드폰에 2등하던 애플을 제치고 작년 같은 경우에 2등까지 했던 회사가 지금 핸드폰 사업을 포기를 해요. 포기하죠. 미국이 AP 칩을 이걸 안 만들어주는 바람에 제재하는 바람에 그래서 중국은 짝퉁의 나라다. 이제 이렇게 하나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핸드폰도 못 만들고 자동차 엔진도 못 만든 이 기술 짝퉁 후진국이 스텔스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GPS를 쓰지만 중국은 지금 이 GPS 위성을 쓰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제 통신위성을 전 세계를 커버하는 북두라는 통신위성을 이미 올렸어요. 그리고 달에 우주선을 올렸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앨런 머스크는 실패했지만 중국은 지금 화성에 아마 금년 10월 달에 로봇을 내릴 거예요. 화성에 이미 궤도에 돌아가는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어요.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럼 이 기술은 전 세계 기술을 훔치든지 뺐든지 사든지
해서 만든 40년간 축적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민수형이 약한 것이지 첨단 기술은 미국 다음이에요. 우리 한국 자동차 만드는 기술, 핸드폰 만드는 기술 갖고 스텔스 기술 만들 수 있나요? 항공모 만들 수 있나요? 이걸 중국을 제가 볼 때는 무섭게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서방 세계가 그 중국 위기론, 중국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신용 위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요.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은 중국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왔죠. 기술도 중국을 버린 적이 없어요. 네. FDI. 해외 직접 투자 2011년 이후로 작년까지 단 한 해도 중국으로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서방 세계가 그렇게 이게 위기라고 망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최근 1년 반 동안에 중국의 자본시장의 캐피탈 마켓에 들어가는 후샹강통 자금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네. 되면 결국은 이게 미국이 유럽이 입으로는 중국을 망한다고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액션은 정반대로 했다는 거죠. 돈은 지속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는 그거는 안 보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위기론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에 이제 오류가 있고 기술도 중국을 버린 적이 없어요. 네. 반도체, LCD, 자동차, 전기차 이 모든 기술, 모든 공장들이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네. 뭐냐 그러면 네. 중국의 마켓이죠. 그리고 중국 기술을 너무 우리가 약하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놓고 보면 네. 이 군수용 기술이 민수용으로 전환이 될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봐서는 중국의 첨단 기술이 뭐냐 그러면 그리고 뭐가 결핍되어 있냐면 중국의 14차 5기능 계획을 봐야 돼요. 거기에 7개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답이 있고 네. 이것은 이제 중국은 2013차 5기능 계획부터 일관되게 10년간 지속을 하는데 이번에 추가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우주항공산업. 네. 요게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게 바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고 여기에다 목숨 걸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미난 것은 이번에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중요한 기술 중에 뇌과학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건 바로 AI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I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뇌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땐 반도체 우주 뇌과학. 이제 이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고 아더스 분야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용 모든 기술은 중국에 다 들어가 있다. 그걸 다시 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세계 최고의 지금 경영의 구루가 누구냐 그러면 뭐 GE의 회장님 이제 아니죠. 누가 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 공장 다 빼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상하이에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해외 전기차 공장을 졌어요. 일론 머스크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그 정치인이 얘기하는 이 버벌의 레토릭하고 기업인들의 액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돈은 더 냉정하죠. 중국이 그렇게 위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돈은 FDI는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FDI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을 했죠. FDI 이게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외국인이 공장을 그 나라에 짓는 것처럼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혹시 그 미국이 이제 이렇게 뭐 제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반도체를 반도체 핵심 기술만 거기 안 넘어가면 예를 들어 아무리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막 올라와도 한 방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웨이가 반도체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네.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반도체를 뭐 아예 그 나라에 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진짜 목적 아닌가. 그렇습니다. 마켓이 아무리 크더라도 네. 핵심 그 생산 능력이 없다면 그건 뭐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한 방에 화웨이처럼 보내버릴 수 있는 그 목표를 그렇습니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인데 아까 네. 김 소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전쟁은요. 적군 100명 죽이려면 아군도 6, 70명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킬 수는 있는데 그 고사시켰을 때 맨 먼저 미국의 테크 산업이
이게 다 내려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애플이 핸드폰을 공급 못했을 때 구글이 페이스북이 유튜브가 이거 서비스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지금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생태계를 빼는데 네. 바이든 4년 만에 이게 가능할 거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미니멈 10년, 12년 이상의 전쟁이고 지금 미국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될 건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이게 반도체 전쟁이 심화됐을 때 네. 아마 우리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지만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충격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사실은 그 녹화를 국립외교원에 김준영 원장 네네. 모시고 저 혼자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다. 그것도 이제 국제적인 우방과의 연대를 통해서 말한다 하고 네네네네. 국제 기구를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 트럼프처럼 뭐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이 그 레토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런 식의 해석을 하시는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E 플러스 E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하는 걸 놓고 보면요. 거기서 아주 특이한 게 미국이 2분, 2분, 4분 발언을 하는데 네. 중국은 20분을 발언을 해요. 모두 발언을. 그리고 재미난 것은 그 외교 최고위급 회담이잖아요. 거기서 네. 아마 그 사진을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왕이하고 이제 양지에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의 자세를 보면 네. 양지에츠는 삿대질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왕이 외교부장은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지켜봐요. 그런데 네. 이게 국제 외교에서 감히 네. 이 미국하고 외교를 하는데 그런 애티튜드를 보일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상견례잖아요, 또.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네. 경제가 힘이고 입으로 하는 외교가 아니라 실력이 뒷받치는 외교가 되면 네. 금방 떠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저렇게 겁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에 중국의 부상의 치랄은 미국의 헛발질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네. 중국이 미국 GDP의 7할까지 간 것은 2001년, 2009년, 2020년 10년에 한 번씩 세 번 헛발질한 것이 미국 GDP의 70%를 만들었다. 이게 WTO 가입시켜주고 글로벌 금융위기 만들었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 대응 잘못했고 그것이 그 매 끝마다 미국 GDP는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또 확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미국 GDP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중국 GDP는 네. 그 세 번의 위기에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거기서 갭을 크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바이든 4년 뒤에 IMF 예측으로 보면 중국 GDP가 지금 추세라 그러면 미국 GDP의 89%? 이 정도로 갈 거고 다시 5년 뒤면 100을 넘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데 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동맹 전략이에요. 그런데 중국 GDP가 미국 GDP의 9자를 보이는 순간에 동맹의 배반이 나온다. 아, 동맹 필연적으로. 그래서 동맹이라는 것은 이익이 돼야 동맹이지 돈만 쓰고 힘만 쓰는 동맹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삼국제도 보면 동탁을 제거하려고 18개 제후들이 동맹을 하죠. 소피 마시고 조조 원소 원소를 하지만 그 동맹이 실패해요. 이유는 공격해야 될 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때만 공격하지 절대로 액션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중의 관계에서 중국의 부상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맹 공격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4년 동안 이것이 9자를 못 보게끔 다시 5자로 4자로 내릴 수 있는 것을 바이든이 만들면 바이든은 역사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것을 트럼프처럼 헛발질 또 해버리면 네. 그것은 이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그 바이든이 취임하고 이게 중국이랑 좀 맞붙는 느낌 나자마자 중국 증시는 계속 지금 밑으로 흘러내리거나 혹은 이제 그냥 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잖아요. 못 오르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미국의 영향은 아닙니까? 뭐 중국 내부의 영향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 얘들을 포함은요 금융은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김 선생님 계시지만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그런데 수급에 우선하는 것은 심리다.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의 조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중의 전쟁이다. 말씀하신 2차 예. 전쟁의 예.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전쟁의 공포가 깊이 내재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지금 누가 봐도 전 세계는 오버서플라이 무슨 오버서플라이냐면 동화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최대로 25% M2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거가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기 회복하는 나라부터 유동성 장세가 끝납니다. 네.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게 전쟁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GDP가 이것이 18.3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유동성 장세의 종료를 가장 먼저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2조 갖다 더 퍼부었으니까 네. 이게 조금 더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까지는 아마 중국은 죽은 고양이 높이뛰기를 얼마나 하냐를 본 시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 그것은 높이뛰기는 끝났고 상고양이가 얼마나 빨리 가냐는 스피드의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 높이뛰기 하고 있는 거죠. 저게 돈 갖다 붓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정 전후에 중국 정부가 시그널을 보냈어요. 긴축하겠다는 시그널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긴축보다는 버블의 소프트 랜딩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포를 시장이 느낀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 이제 보너스가 하나 더 붙은 것이 유동성 장세의 종료 다음번에 실적 장세 전환 과정에서 반독점법이 튀어나온 겁니다. 알리바바, 탄센트, 메이투안. 그래서 이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이것이 아마 해외 투자가 뭐 중국 투자가들의 다 심리적으로 엄청난 샥을 준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또 다르게 놓고 보면 미국도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대박을 얘기를 하지만 이번 바이든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빅테크 기업의 제재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로이 초프라 그 소비자 보호 국장이 이 사람이 FTC에 있을 때 빅테크 규제 전문가인데 그렇죠. 양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반이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 난리치지만 이번에 그 증권거래위원장으로는 제리 겐슬러가 바로 비트코인 파생상품 규제 전문가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아마 빅테크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이 참고서 교과서가 미국이 아니고 이제는 중국이다. 중국이 먼저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강세는 적어도 똑같이 빅테크 기업의 규제가 미국이 중국처럼 저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의 기세들은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리바바가 탄센트나 메이투안이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30% 40%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게 묘한 타이밍에 이게 이 반독점법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 장세 앞으로는 이제는 누가 가장 선두에 서는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다가 이제 아마 실적을 찾게 돼서 이제는 이 PDR에서 PER로 내려오는 투자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 낮춰야 되는 그 시대가 지금 온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이나 뭐 이런 쪽은 아직도 이 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죽은 고양이 튀어오르는 돈 뿌리는 높이뛰기는 끝났고 이제 이게 상고양이의 스피드를 보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네. 봐야 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항현 부장님 제가 얘기를 대표님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구리 얘기를 하시던데 구리의 펀드멘탈은 뭘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제조업이 금년 1사분기에 25%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수요가 구리 가격을 땡겨 올리는 것이고 네. 거기에 스페큘레이션이 같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적 상세 트렌드는 결국은 중국 기업의 실적이 미국보다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1.4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60%가 나왔어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고 그 금융위기 이전을 갖고서 증가율을 내더라도 3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마켓의 리커버리를 월드 팩토리인 중국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장세에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레퍼런스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고 중국의 장세가 어떻게 가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중국 기업들의 그 실적 이것의 전망을 미국 기업을 보지 말고 이걸 봐야 아마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의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중국에 이게 수출하고 뭐 반도체든 LCD든 화학이든 철강이든 다 중국에 갖고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트렌드를 이걸 비추어서 한국의 이게 3, 4분기, 4, 4분기를 예측하는 게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중국 인구 감소 뉴스 어제 떴던데 이게 중국 이제 성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고요. 네. 신생아의 숫자가 네. 그것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신생아의 숫자. 그래서 대략 한 1년에 한 1,700만 명 이렇게 이제 오다가 그게 1,400만 명으로 떨어졌다가 2020년에 1,280만 명인가 정도로 몇십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럼 돌아가시는 분은 더 늘었냐 그러면 우리처럼 중국도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줄죠. 사망자는 그렇게 늘지 않아요. 전체 인구는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 태어나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인구 고령화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뭐 먼저 늙어가는 나라고 이게 부자 되기 전에 늙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고령화의 수치를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많아요. 높아요. 일본보다 뭐 그렇겠죠. 그렇죠. 중국이 일본보다 한국보다도 고령화의 이 수준이 낮아요. 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미스언더스탠딩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 중국을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것보다는 AI로 무장된 이 인구가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지금 중국에 16억 5천만 명의 핸드폰이 돌아다녀요. 네. 여기서 만들어지는 AI가 이게 인구 감소를 대신할 겁니다. 그리고 더 봐야 되는 것은 최근 40년 동안 중국은 2억 9천만 명의 중학교 졸업한 농민공이라고 그러죠. 정상임금의 네네. 절반이나 3분의 1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세계 팩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77년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이 없어요. 문화대혁명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그 졸업한 사람들의 숫자가 2억 명이 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중국의 인구 감소 이렇게 보지 말고 네. 인재 증가를 봐야 돼요. 중학교 졸업한 사람 2억 9천만 명이 만드는 value added하고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 2억 명이 만드는 value added들은 그걸 추월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텔스기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우주정거장 만드는 걸 누가 만들었냐. 그 기술을 누가 줬냐. 미국이 네. 한국, 일본이 유럽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국의 최근 40년간 만든 중국의 1년에 대학생이 작년에 870만, 금년에 910만 명이 졸업을 해요. 우리가 14년, 18년 동안 길러내는 애들을 1년 만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를 보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새로이 네. 등장하는 엔지니어의 숫자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 이 상대적으로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이항영 대표님 맨날 나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사상 최고가죠? 맨날 그리고 우리도 사상 최고가. 근데 중국 주식은 뭐 이 종목에 따라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는데 상대 강도는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한국이나 미국은 네. 증시가 경제 온도계 맞아요. 예. 중국은 경제 온도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가총액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60%, 70%밖에 안 돼요. 한국이나 미국은 100%, 150%, 200% 가는데 예. 그래서 그것이 경제하고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지 않냐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예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중국 GDP의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예요. 근데 62% 중에서 상장된 게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 GDP 18.3%를 시장이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놓고 보면 중국의 시장이 네. 크게 보면 두 개가 있고 안으로 보면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하고 심천의 거래소가 있고 그렇죠. 상해에도 창업반이나 심천에도 창업반의 시장이 있고 우리 같은 유가증권 시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해에도 거래소 시장이 있고 네. 커창반이라는 시장이 네 개가 있어요. 네. 작년에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시장이 심천에 있는 창업반 시장이에요. 63%. 두 번째가 나스닥이에요. 네. 세 번째가 심천 시장이고 네 번째가 우리 한국이고 그리고 한 열 번째쯤이 상해 시장인데 11% 올라갔어요.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상해 시장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뭐 평균 못 간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중국 전체는 이거 인덱스에 투자하면은 절대 수익 안 난다. 그게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켓도 이것은 그 네 가지 마켓 중에서 어디를 투자하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요. 나스닥을 그러네요. 더 아웃퍼폼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나스닥에 4분의 1, 5분의 1 되는 시장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 산업구조, 증시구조, 금융구조를 안 보고서 뚫이 뭉쳐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것은 상해 시장을 베이스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심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린 금년의 조정에 대해서는 저것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작년에 제일 많이 올라간 시장이에요. 중국이. 그리고 우리도 지금은 이제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신 항서제약이나 뭐 이제 마오타이나 이런 회사들이 금년도에 이제 죽을 쓰고 있어서 야 이거 중국 끝났다 이렇게 보지만 네. 최근 5년간, 최근 3년간으로 놓고 보면요. 네. 그런 회사 주식들이 28배, 29배가 올라갔어요. 네, 언제요? 최근 5년간에. 5년간? 그렇죠. 2.8배가 아니라 28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네. 이 5년 만에 들어오는 조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갔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그러면 한 8배, 10배는 빠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게 한 20, 30%, 뭐 1, 20% 여기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게 중국 같은 경우가 실적 장세에 가장 선두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테크보다는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테마보다는 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 마켓을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BSS다. 네. 그래서 배터리, 세미컨덕터, 스틸. 이 경기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탄력이 커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얘기들은 뭐 한국에도 많이 하지만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성장률 최대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고 지금은 뭐 하웨이, 샤오미까지 다 전기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청바지 장사가 돈 번다. 그래서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중국은 반도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TSMC가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 TSMC의 5나노짜리 기술로 만든 반도체는 1사분기에 8%밖에 안 돼요. 지금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다 14나노, 28나노, 48나노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40%, 50%, 60%가 늘어나요. 기술 제재를 받고 있지만 실적은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중간재였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우리가 얘기하는 네네. 5나노, 7나노, 10나노 이하가 아니라 그 윗단에 있는 것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들이 아마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철강이에요. 그 철강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탄소 중립하고 관계가 있어요. 탄소 중립. 탄소 중립. ESG. ESG라기보다는 바이든이 얘기하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네. 그것처럼 중국도 그걸 해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하늘에 구멍 뚫은 것은 250년 동안 산업화를 한 미국과 유럽이 뚫은 거고 우리는 40년 동안 산업화를 해서 전체적인 뚫은 양으로 보면 우리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가 어떠냐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은 작고 전 세계에서 CO2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맨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CO2 발생량을 줄여야 돼요. 근데 CO2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발전소, 철강, 시멘트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금년 들어서 중국에서 시장이 가장 좋은 게 철강주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철강 캐파를 줄이는 거죠. 가동률 낮추고 그 연기 많이 나는 공장을 폐쇄시킨다고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폐쇄되는 놈은 죽어 없어지지만 그만큼 네, 이게 철강 한국의 포스코 마찬가지로 실적이 네네. 좋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중국에 말씀하신 김성현 말씀 ESG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CO2하고 관계가 있고 기후협약하고 관계. 기후협약이 아이러니하게도 최대 수혜자는 바로 중국의 이게 스틸 이쪽이다. 그래서 아마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BSS를 좀 잘 볼 필요 있다. Battery Semiconductor Steel. 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 배터리,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스틸. 네, 요거 한번 집중적으로 중국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중국 어베일러블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우리 전병서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